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얼마 전 50분 전신운동을 올렸을 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제가 그 루틴에 동작을 변형하고 추가해서 고강도 유산소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층간소음 없이 운동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노점핑 버전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와 하이니 터치 먼저 진행해 볼게요. 시작! 스쿼트와 이렇게 무릎을 올린 상태에서 터치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워밍업이기 때문에 동작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관절도 써주시고 복부 근육도 약간 끌어올린다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강도 루틴이지만 점프 동작만 빼도 확실히 난이도가 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도를 낮추고 싶은데 하는 버금이들은 노점핑 버전으로 진행을 해도 충분한 강도가 느껴질 거예요. 동작은 50초, 그 다음에 10초 휴식을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이에요. 점핑잭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오늘은 같이 뛰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작 설명보다는 제 머리가 이끄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 할 수도 있어요. 점프 동작이 있더라도 조금 더 사뿐히 내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오히려 운동 효과는 더 높아질 거예요. 다음 동작은 암워킹이에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만세. 다시 내려가서 올라오세요. 만세 동작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겠습니다. 손을 3번 또는 4번 안에 플랭크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잡아주세요. 복부 힘 계속 유지해주시고, 플랭크 자세에서 골반을 쫙편 상태에서, 골반이 쫙편 상태를 지나가줘야 돼요. 자, 다음 동작은 플랭크잭. 이거 좀 힘들어요. 플랭크 상태에서 두 다리로 점프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어깨가 받쳐줘야 될 거고요. 몸통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점프 동작이 더해지기 때문에 상체 근력도 상당히 필요한 동작이에요. 다리를 오픈했다, 클로즈했다, 반복해 주세요. 호흡도 함께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미트 엘보 서주시고요. 자, 다리 뒤로 보내주시고 뻗어서 25초 진행할게요. 리버스 런지 포지션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등이 너무 말리지 않게 가슴 들어주시고,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왼발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바로 반대쪽 진행합니다. 자, 오른발로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달리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앞으로 튀어나간다든지 엉덩이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슴 들어주시고 시선을 정면 봐주세요. 자, 다음은 자 스쿼트를 빼고 자 이렇게 달려줄 거예요. 후, 후 달리기를 하는데 이번엔 뒤로 그대로 있고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맨 처음엔 이렇게 손을 뻗어서 뒤꿈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뒤꿈치가 제법 엉덩이 쪽으로 오네 되면은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접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 보내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덩이를 킥하는 게 목표지만 엉덩이 닿지 않아도 됩니다. 자, 스쿼트랑 앞으로 발차기를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스쿼트하고 발차기를 하면서 손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후, 후, 후. 지금 스쿼트랑 이렇게 앞으로 킥하면서 팔을 같이 뻗는 동작이기 때문에 굉장한 전신 운동이죠. 팔이, 이 손이 발에 닿지 않아도 돼요. 그냥 팔다리를 뻗어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킥만 해도 돼요. 자, 팔을 이렇게 열어서 리버스 플라이 동작과 힙 익스텐션 동작을 같이 해볼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가슴은 열어주고 다리는 뒤로. 내 몸통을 후면에서 약간 모아주는 느낌으로 나비처럼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팔다리를 우아하게 양옆 뒤로 쭉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점프가 없는 구간은 약간 쉬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고르고 다음 동작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등 근육을 살짝 사용하는 느낌으로 해주는 것도 좋겠죠? 후! 자. 버피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점프. 슬로우 버피를 더 좋아하지만 오늘은 고강도 유산소 루틴이기 때문에 버피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자, 강도 높이고 싶은 머금이들은 푸시업 추가해주세요.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다음에는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후. 자,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마운틴 클라이머 갈게요. 시작. 방금 버피할 때 썼던 상체 근육으로 버텨주시고 다리를 복부 힘으로 가져옵니다.
우리 이제 절반까지 왔기 때문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저랑 완주해볼게요. 자, 다음 동작은 바닥에 엎드려서 스위밍 동작 진행해볼게요. 바닥에서 팔다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위아래로 코어 근육, 복부 힘 준 상태에서 이렇게 팔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앞에 동작들 때문에 어깨 근육 제법 힘들 거예요. 진짜 고강도 유산소 루틴이네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볼게요. 자, 하이니. 원래 하이니는 무릎을 높이 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달리기. 호흡을 골아주면서 무릎을 위로 들어주세요. 무릎을 위로 끌어올릴수록 강도는 높아지겠죠? 제자리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앞으로 계속 가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예요. 자, 와이드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동작은 다음 스쿼트 인앤아웃 동작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호흡을 계속 고르면서 이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열릴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고 발끝과 무릎의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엄지발, 발 아치, 뒤꿈치 다 연결해서 바닥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게. 자, 스쿼트 인앤아웃.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작인데 운동 효과는 아주 좋아요. 자, 앉았다가 모아주시고 이렇게 다리를 오픈했다가 모아주는 동작이에요. 충분히 무릎과 발이 동시에 열려야 돼요. 방금 와이드 스쿼트 한 것처럼. 후. 우리 거의 다 왔어요. 파이팅! 후. 자, 다음은 다리 앞쪽으로 뻗어주시면서 팔은 옆쪽으로 크로스 바디 터치, 터치. 뻗는 게 아니라 상체를 약간 이렇게 회전을 걸어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와, 심박수 170은 갔을 것 같아. 오늘 워치를 안 쳐서
체감 심박수가 한 155에서 170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워치 끼고 이 루틴 한 버금이들은 심박수 어디까지 갔는지, 심박수가 높은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닌 거 알죠? 근데 저는 이걸 충분히 하는 버금이들의 심박수가 그저 궁금합니다. 자,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머리 뒤로 깍지 깰 거고 트위스트 할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게 반복해서 다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상체는 틀어줍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그리고 약간 먹는 거 생각하니까 지금 살짝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진짜 거의 지금 꽃이 보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누워줍니다. 자, 다리 들어서 상체 올리고 다리로 빠르게, 오늘은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뒤꿈치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주세요. 골반은 최대한 일직선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선으로 골반 정렬을 체크해주세요. 뒤꿈치로 페달을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오, 복부도 다리도 힘드네요. 아, 자, 플라토킥이에요. 플라토킥이 뭐냐면 다리를 위아래로 휘젓는 거예요. 물 속에서 다리 휘젓듯이 이렇게. 어디서 개가 짖어요. 아, 너무 힘들다. 자, 포기 안 해요. 이렇게 느리게 차면 안 돼. 속도가 안 나요. 자, 여러분 화이팅. 쉬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하면 돼요. 진짜 힘들다. 자, 최초 아닌가? 동작하면서 네 번을 쉬었어. 자, 가장 힘든 업다운 플랭크가 남았거든요. 마지막 동작이니까 우리 힘을 내보자고요. 자, 플랭크 했죠? 오른팔로 내려왔다가 오른팔로 일어나세요. 왼팔로 내려갔다가 왼팔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코어가 충분히 받쳐줘야 돼요. 상체 근력도. 다시 오른팔, 왼팔.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마무리까지 화이팅! 자,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털어줄게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팔도 털어주세요. 마구마구. 이 모관 운동
정말 좋아요. 저는 버금이들 진짜 좋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너무 힘들다. 와, 20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심박수를 올릴 수 있다고?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자, 팔다리 툭. 자, 30초 동안 두 눈을 감고 우리 심박수 한 20 정도만 떨어뜨려 볼게요. 크게 호흡을 하면서 집 나가려고 하는 심장을 다시 내 몸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 등으로도 충분히 바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바닥 쪽으로 등을 약간 부풀리는 데에도 한번 감각을 집중해 보시고 깊게 뱉어보는 거예요. 자, 롤업으로 일어나 볼게요. 힘이 다 빠졌어. 자, 이 머리 뭐야? 머리 발이 다 풀리고. 자, 우리 버금이들 많이 힘들었죠?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버금이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촬영에 임하곤 해요. 오늘 영상이 충분히 힘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